AI 영상제작연구소 김PD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실제 상업적 영상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 대한 제작 후기를 공유하는 채널인데요. 저희 채널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실제 상업적인 작업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 대한 그 제작 후기를 공유하는 채널인데요. 여러 가지 생성형 AI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소개하고 툴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채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널에서는 실전, 일단 부족하지만 생성형 AI 툴을 이용해 상업 영상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먼저 프로덕션 과정입니다. 챗GPT에서 광고 소재에 대한 단편 이야기를 요청해서 이야기 소스를 확보했고요. 그중 우리 아이와 애완견과 어떤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라서 선택해서 이야기를 구체화했습니다. 가상의 애완견 추적 앱 허쉬파피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구성했고요. 여기서는 컷별 연출자 관점에서 제 생각대로 화면을 구성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프로덕션 과정인데요. 캐릭터를 설정해서 챗GPT에서 한 장면씩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달리3를 이용했고요. 핵심은 일관성 있는 연속적 이미지가 필요해서 메타데이터 시드 번호를 요청해서 이미지 작업 시 활용했습니다. 아직은 첫 작품이라서 제가 부족해서 일관성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생성형 AI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 듯 싶습니다. 달리3에서 만든 이미지를 클링 AI에서 모션을 컨트롤하는 게 아직 부족한 듯 싶습니다. 좀 더 연습을 통해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은 클링에서 만든 영상 클립의 길이를 잘라 붙이는 과정, 에펙에서 자막과 간단한 합성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은 BGM은 사운드 로우에서 찾았고, 효과음은 크로토스 스튜디오를 활용했습니다. 첫 작업이라 프로세스를 지키려 노력했고, 어떤 앞으로 뭔가 가능성 정도를 확인한 첫 작품으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두 번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